청계산 입구역 맞겠지? 아니 청계산. 근데 혹 아이가 다 그치 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청계산이 맞아. 이거 그치, 이거는 그치, 맞아, 이거는 맞아. 100%야. 맞아 맞아. 그 우리 추억 뭐 어쩌고 하는 거 보면 추억 스무 살 그다음에 저거 뭐야 비니였잖아. 잠깐만 55분 걸리는데? 야 우리 한숨 자자. 부탁해요. 아 맞냐? 55분 걸려. 나 그러면 가다가 빵이나 좀 사 먹고 가면 되냐? 그래 좀 많이 운전자가 너니까 뭐든, 너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 뭐든 알았어 선생님. 형 이 근처에 키베이커리라고 나 이제 찾아준 거야? 어 그 생활의 달인 방영한 곳이 어디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기가 막힌 곳. 잠깐만 빠르게 오케이 일단 가 일단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가 경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형 유턴해야 돼. 유턴하라고? 그러면 그냥 저기서 유턴했으면 됐지. 그럼 가자 그냥. 아 잠깐만 아니야 지금 아 아니야 유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래 같이 잡는 게 한 번에 포획 하자. 와 근데 디노야 너 진짜 잘 찾았다. 와 신기하다. 단체 사진은 진짜 신의 한 수였다. 진짜 신의 한 수였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게 그냥 숨바꼭질의 의미가 있는 거냐 뭔가 감동이 있는 거냐 물어본 게 분명 우리 안에 스토리가 있는 그치. 내가 사실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였거든. 서울 전역에서 우리 다 같이 그냥 아 약간 텔레파시? 서로 텔레파시 만나는 거 옛날에 무한도전에서 했던 거.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거기서 사진 또 찍으면 그치 너무 좋겠다. 그거다. 그거다 사진 찍고 근데 등산을 해야 되는데 밑에서 찍어야지. 언제 거기서 올라가 그냥 사진 찍고 딱 백숙 먹고 그럼 딱 끝이네. 오늘 연습자이고 진짜 연습 너무 하고 싶다. 아니 안 돼 해야 돼. 나는 해야지, 해야지. 이렇게 촬영하고 들어가면은 좀 나을 것 같아. 나도 막 토크로 막 엄청 하고 맞아.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 죽어 그냥 이렇게 하고 연습하는 게 틀린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약간 그런 우리끼리 그 얘기도 있었는데 뭐 모여서 세 다리 건너서 누구까지 알 수 있는가까지 가서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지. 난 디노 할머니의 번호가 없잖아. 근데 디노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거지. 디노한테 말해서 그렇네. 그러면은 디노 할머니 친구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연예계는 꽉 잡고 있지. 네. 세 다리는 난 다 가지. 형 나한테 그 얘기해봐. 나 그 못 갈 만한 내가 다 갈 수 있는 게 알려줄게. 강동원 배우님도 이제 완전 가능하지. 2단계. 2단계. 왜냐면 동희 형이 또 강동원 배우님이랑 또 촬영을 했었어. 아주 그냥 땅땅. 약하다 형 약하다. 김혜수 배우님? 내 다리. 동희 형한테 연락을 해. 동희 형이 타짜 2를 찍었었거든. 동희 형이 타짜 2 감독님한테 연락을 해. 그래서 그 타짜 2 감독님한테 타짜 1 감독님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해. 그 다음에 타짜 1 감독님이 김혜수 선배님께 연락을 하는 거지. 그러면 내 다리. 공준호 감독님. 공준호 감독님? 완전 가능하지. 나 헤어 그 부원장님이 최우식 선배님을 해. 그래서 부원장님한테 말해서 부원장님이 최우식 형님 가가지고 최우식 선배님이 공준호 감독님까지 이제 가는 거지. 또. 나는 저기 도라에몽까지 갈 수도 있어. 그 우리 직원 중에 이제 노 차장님이라 계셔. 그래서 노 차장님께 부탁해서 저기 노진구 좀 찾아달라 해가지고 노진구한테 가가지고 도라에몽까지 가면 이제 세 다리 되는 거지. 거의 다 왔다. 야 근데... 그럼 딱 차에서 내리자마자 형사들처럼 아니 호시가 어딨어? 좋다 좋다 여기가 아니야? 여기 호시가 없어요. 호시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빨리 저기 언주중으로 가보자.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A씨가 해줘야 돼 알지? 네. 너 내리자마자 해야 돼 알지? 네. 어떻게 할거 하면 햄 보여줘봐. 나 딱 내렸어. 형사들 빨리 찾아와. 여기 불만 지쳐! 호시 호시 만들어! 너 중국 배우 같아 중국 배우.
여기다 키. 아, 저거네. 빵집. 저거네. 요거야, 요거. 저 여기 지키고 있을게요. 네. 여기 스톱 없어요? 저기. 아, 괜찮아요. 뭐 뺏겨, 여기? GTA 보면 이거 차 뺏긴단 말이야. 오케이, 지키고 있어. 야, 너 그대로 실려 나갈 것 같은데? 뭐 먹을래? 여기 뭐가 좀 맛있고 잘 나가요. 타르트랑 앙금빵 인기 많대요. 치즈케이크 인기 많대요. 흰 앙금빵 하나. 아, 카메라 찍어야겠다. 나도. 고운 앙금빵 하나. 다섯 개 세트가 있어. 하나. 세트. 치즈 하나. 또 뭐가 맛있어요, 부처님? 추천 하나만. 통팥이요? 메론빵. 민규야, 메론빵. 네, 이거 하나 주세요, 무조건. 그 다음에 이거요.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인다. 근데 먹기 불편할 것 같아, 차에서. 먹기 불편할 것 같아서. 와, 타르트도 안 좋아해? 치즈 타르트? 너 먹어. 여러분, 에그 타르트가 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나는 메론빵. 나 초코빵. 맛있겠다. 버논아, 이거 뭔지 알지? 오우. 와, 당돈다. 우와. 미쳤어? 우와, 나 일본 메론빵 생각하고 먹었거든? 어. 이게 그냥 메론이야. 아, 진짜 맛있어? 어. 아, 야, 그 호시 그거를 찍자. 그 거기 그 비니 있잖아. 노란 주황색 있잖아. 아, 오케이. 호시 형? 목 잘려있네. 아까 그 처음 그 포스터랑 봤네. 좀 더. 어디? 저기 앞에 형. 아, 아. 야, 잘 찾았다, 명호야. 야, 도겸이가 찾았어, 혹시? 진짜? 도겸이 사진 보내요. 찾았다. 아, 근데 청계산입니다. 진짜. 100%다. 어, 지금 막 등산하고 하산하시는 다들. 다 왔어, 다 왔어. 도착. 자, 이제 주차도 어렵죠. 아이, 주차 쉽지. 부남보 멋있네. 부남보 주차 멋진 남자. 오케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찾으러 가볼까요? 급여 왔어. 뭐? 뭐 왔어? 응.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뭐라는 거야 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왜 그래? 저희 데뷔하고 나서야 아니지? 뭐? 데뷔하기 전 아니야? 데뷔하기 전이야. 근데 우리 밑에 내려와서 맥주 마셨잖아. 나 맥주 못 마셨어, 우리가 하물며. 어, 그랬네? 먹을 사람 먹었을걸? 나 마셨던 걸로 기억해. 9호 96밖에 못 마셨지. 우지 마셨었어, 맥주 한 잔. 그리고 힘들어했어, 우지. 이거 마시면... 아, 근데 이거 진짜 청계산이긴 하다. 그 주황색 비닐 보면은. 그냥 YG라 그럴걸. 단체방에 YG입니다 할까? 뭐야, 조금 YG JYP 타령이야. 에? 누가? 호시 형님. 야, YG 그거 아니야? 양재? YG 입고 이러고 있네. 어? 식당. 식당 아니면 우리 그 그때 어, 내려올 때 그 식당 가보자. 잠깐만, 청계산 맛집 한번 쳐볼까? 여보세요? 예, 슈아 형. 어. 그 마지막 힌트 맞어? 어. 그건 뭔 거 같아? 그냥 식당 아니면 편의점에 있지 않을까? 여기 청계산에 있네. 어. 칼국수 어때? 뭔가 그런 거 같아. 응? 아니, 칼국수 어때, 칼국수? 그냥 식당 쪽으로 찾아보자고. 아니, 배고파가지고. 아이. 아이. 맛집 검색하니까 맛집이 많네. 타코도 있더라, 여기. 와, 저 산 근처에 맛있는 거 많이 판다. 와, 여기 옛날에 저희 연습실이었는데, 연습생 때. 지금 다른 회사가 돼버린. 들어갈 수가 없으니. 여기가 저희가 연습생 때 연습하던 연습실 근처고요. 항상 연습실에서 밤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오곤 했죠. 네, 여기가 저희의 추억의 장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멤버들이 청소를 다 할 때까지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산책 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청소가 끝날 때쯤 쓱 들어가는. 어이구, 조심하시고요. 네, 일단 여기는 호시가 없는 것 같네요.
아 호시 씨 좀만 기다려요. 아 어디야 형 보고 싶잖아. 아니 어디야? 형 근처에 있지. 우리는 쿼드할 때 있잖아. 어? 당황 많이 했어. 그래서 형 산 올라갔어. 산 올라갔어. 아니면 음식점에 갔어. 말했어 없지. 아. 아니 내가 산이 아닐 수도 있어. 산이 아닐 수도 있지. 그치 그치. 알겠어. 그렇구만. YG야? 뭐라고요? YG. YG라고. 입구야 입구. 알았어. 입구라고. YG 입구. 입구로 와야지. 입구로 YG야. 와야지. 입구로 갈게. 우리 고시야 우리 같이 만나서 우리 뽀뽀하자. 뽀뽀 좀. 아 이렇게 해석도 하네. YG인데 입구? 그냥 진짜 YG 생각한 건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갈까요? 목적지 정해주시죠. 중간선까지 얼마나 가려요, 기사님? 청계선으로 갈 건가요? 다 같이 엔딩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 우리는 우리끼리 엔딩하죠. 힘들어. 우리 하죠. 형사님 이러면서. 그러면 우리 언주중 가자. 그래. 그래. 한강은 그 없겠지 아예? 한강 어때? 한강 갈래 그냥? 그럴래? 그거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연습생 때 한강을 진짜 많이 가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강에 낙엽 많을걸? 낙엽도 많고 그 편의점 앞에 똑같은 테이블 있잖아. 그러니까 멤버들 만들고 가야 돼. 그래. 사람은 돌아오는 거야도 바닷가에서 했잖아. 근데 물이 있는 데서 했는데 그 한강도 물이니까. 완전 한강이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한강 라면 같은데. 한강 라면 너무 맛있겠는데. 야,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야 한강 라면 가자. 좋습니다. 근데 애들이 찾으면 우리도 찾은 거라. 맞아. 예매 보내놓고 딱 좋은 거 같아. 이번 고잉은 나 안 나올 거 같은데. 뭐 일어났어요? 아직 가고 있어. 안녕하세요. 방금 뭘? 나를 처음 보게 창문 내려서 에스쿱스 알아보러 볼까? 와 진짜 내려버리네 진짜 무섭다요. 와 난 한 명 해. 여기서 굽스 형이 고개 내밀고 에스쿱스 할 때 이걸 위로 올려. 아 근데 블랙 굽기 좋았을 텐데. 그러려고 한 거지. 아니 그냥 서울에서 등산하려면 무조건 원턱을 입구야. 아 그래? 근데 이제 그 초입이 어디 개념이냐는 건데 이게. 아 여기 중간으로 음식점 같은 거 없잖아, 그치? 올라가다가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 같은데? 아 물어봐도 되나? 그치 정말 죄송한데 위에는 촬영팀 같은 거 없었죠? 저기 기다려요? 기다려요? 진짜로요? 어디 좀 더 많이 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아! 어제 물어볼까요? 많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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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었구나. 뭐라고 물어봤어? 아, 형이 뭐라고 물어봤는데? 혹시 위에 촬영팀 같은 거 없으냐고. 아. 그래, 뭐 물어보면 안 될 것도 없잖아, 원래 이런 거. 맞네. 외향적인 성격이 이때 먹히네. 아, 좋다, 좋다. 오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왜 안 오지? 이쯤 되니까 진짜 보고 싶네. 배도 고픈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저 강아지 어쩔 거야? 너무 귀여워. 호시 형이 그쪽으로 가래? 강쥐. 이리 와봐. 강쥐야. 우후후. 귀엽네. 아이고. 근데 얘들 되게 행복해 보인다. 즐거워 보인다. 우린 너무 즐겁지. 우리만의 행복이 있어. 우린 지금 한강이라고 진짜 그러니까. 확신을 하고 있어. 아 혹시 이거 계속 내려가서 뭐든 먹자 이러는 거 보니까 100% 한강인데. 한강이야. 배 타고 있어서 배에서 내려가가지고. 그러니까. 내려가서 뭐든 먹자. 그러면 뒤에 팀한테 말하자. 그래? 좀 상황을 나오라고. 뒤에 팀한테 얘기해. 어디에서도 30분. 30분? 되게 막히나봐. 우리가 봐. 위에서 데리고 와야 되나? 이거 지금 우리 좀 올라가고 있어. 내가 빈집을 먼저 가보라 그래. 아니 형 우리가 내려오는 시민분들한테 물어봤지. 근데 위에 촬영팀 있었냐는데 있었대. 기다리고 있대. 아 위에 있네. 그 올라올 때 좀 맛있는 거 그 포카리 세트 하나만. 그 직전에 슈... 우리 물이랑 빵 있어. 빵. 완벽합니다. 좋아. 국민도 좀 그래 먹자 그래, 연습이 있는데 관순이 형 호지야 야 좀 내려와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올라간 거야? 야 호랑이였으면 내려와.
챙겨서. 야 근데 좋긴 하다. 어 운동되는 기분이. 어 원우야. 어 오빠. 어디야? 어 야 저 뭐냐 우리 거의 다 왔거든. 우리 것도 시켜놔줘. 뭐 청계산? 어. 뭐 청계산? 어. 아 다 일로 왔구나. 맞. 야 근데 나 저기 산 위여가지고 좀 먹을 것 좀 갖고 올라와 주라 야. 아, 그래? 아 우리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어, 그럼 근데 올라와야 돼. 아 그래? 알겠어. 좀 시켜놔줘. 아니 나도 뭐 없다니까. 아 뭐 없어? 야 뭐 좀 시켜 같이 갖고 올라오면 안 되냐?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시키면은 말할게. 가져갈게요. 아 올라와. 응. 형 노래 좀 들으면 안 돼? 저작권을 다 못 써. 우리 노래도? 우리 노래만 할 수 있어. 근데 우리 대화하는 게 아무래도 더 재밌지 않을까? 그치 그치. 그러긴 하지. 어, 너 너무 너가 워낙 이 웃기는데 재능이 있으니까. 뭔 소리야? 형이 더 재능 있지. 난 진짜 재능이 없어 그쪽. 형은 미쳤어 형은. 형 미친 놈이야. 맞아 난 미친 놈이야. 아 이쯤 되니까 보고 싶네. 아 목소리가 들립니다 목소리가. 보이네 주황색 모자. 맞네. 여기서부터 보이네. 주황색 모자. 있어?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주머니인데? 어, 아주머니 아주머니야? 죄송합니다. 앞에 주황모자 아주머니 계신데요. 호시는 아니었고요. 나 호시는 줄 알았어. 어? 죄송 호시 있는데? 아닙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있어. 어? 아 형! 방순이 형! 야! 호시 형! 고생했다. 야. 아 여기 있을 줄 알았다니까. 여기 숨었네. 아 권순영 어디 숨어? 우리 또 형 9년 만에 청계산에서 보이네 이거. 그러니까. 그러게 성공했다. 형 근데 진짜 그 빨간색 책상이랑 소주는 뭐야? 그냥 어디서 찍은 거야? 그냥 그, 미리 찍은 힌트 아니야? 그 아이고. 소주에 그 산이 그려져 있었어. 아. 아.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야, 근데 맛있다. 꼭 여기였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야, 조금 밑에 있으면 안 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 나도 보고 싶더라. 아, 아 진짜로. 우리가 두 번째로 도착할 거고 마지막 애들도 출발했나? 몰라. 됐다. 가자. 형사님. 가자. 가시오. 우리 승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앞에 편의점 안에 권순영은 있을 거야. 일단 호시가 아까 이런 테이블에서 소주를 먹었거든? 오늘은 내가 쏜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자. 100% 아, 야, 호시 100% 여기 있어. 여기 있어, 호시. 호시 여기 있어. 호시는 이 계란을 먹었을 것 같은데. 호시 형이 먹었던 흔적들을 우리가 일단 경험을 보자. 해봐야 돼. 그래야지 내가 그 형이 어디 갈 수 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니까. 명호야. 어? 계란을 1분 남았을 때 넣으면 된대. 네. 호시 형은 아마 그랬을 거야. 설명을 들었을 거야. 이렇게 라면을 이렇게 뜯었을까 이렇게 뜯었을까? 나는 이렇게 뜯었을 것 같아. 나는 혹시 이 방향으로 가볼까? 그래 다음에 시간을 한 번 투과를 더 했겠지? 시간 투과를 더 했다고? 호시 형이 시간 투과를 했을까? 호시는 꼬들꼬들하게 먹는 거 안 좋아해. 그럼 어떻게 뭐 노래면 되는 거야? 호시 형 어떻게 노래 노렸어? 호시는 여기 바코드를 이거 찍었을 거야. 그냥 백숙 때리고 가자. 그치. 어, 아, 그치. 그 예약을 했어. 해야겠어? 아, 잘했어. 좋네. 아니 얼마나 기다리는 거야? 계속 있어지 않지. 이건 제가 진짜 저희가 먹고 싶어서 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정한이 형. 어. 호시 형이 어디 쪽에서 먹었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감성을 느낀다고. 아. 약간 여기보다는. 근데 아까 전에 봐. 소주 테이블이 이런 테이블이었잖아. 그러긴 했어. 야 호시 찾았어. 찾았어? 청계산이었어? 청계산이야? 청계산이야? 아 이거 좀 불안하네. 아, 야 이거 어떡하냐. 라면을 벌써 물어버렸는데. 야 우리 그러니까 라면 먹으면서 사진 찍어도 나는 여기 있을 줄 알고. 아 이거 야 너무 아쉽다. 야 근데 한가 진짜 오랜만에 온다 나. 진짜 이거 진짜 우리 다 호시 덕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아 근데 청계산이 우리가 못 가서 그래도 너무 아쉽긴 한데 우리가 찾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근데 우리의 진짜 추억의 장소에 올 수 있게 해준 호시 형한테 고맙습니다. 아무리 봐도 힌트는 근데 한강이었어? 그래. 얘도 맞다고 지금 끄덕이잖아. 그러니까. 너도 맞다고 생각하니? 그치. 그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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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어이. 한강공원이야? 야, 우리는 한강으로 갔어. 아니 형. 왜 왔다니까 왜 안 와?
아니 아, 한강인 그러니까, 줄 알고 진짜 한강인 줄 알았어. 너가 한강인 줄 알았잖아. 우리가 바보냐? 진짜 한강인 줄 알아가지고. 거짓말쟁이. 아니 난 진짜 청계산인지 몰랐지. 거짓말쟁이. 우리 백숙 먹고 들어갈게. 고생했다 승관아 얘들아. 아이. 아 근데 다 같이 갔으면 그림이 좀 좋긴 했겠다. 그렇게 하면은 분량 안 남아. 어, 이렇게 두 개 찢어진 그림이 나와야지. 맞긴 해. 다 어떻게 거기 가서 어떻게 그걸 다 그래. 쓰겠어. 그렇지. 'Cause I'm your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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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me. 주소 보냈거든? 어 지금 거의 다 쓰였어. 아 그럼 글로 오면 돼. 오케이. 수정 깨우지 말고 우리 몰래 내릴래? 나 깼는데. 몇이야? 약간 느낌은 지금 약간 한 속초까지 온 것 같아 지금. 고생했다. 아 텔레파시 어떻게 보면 텔레파시구나. 그렇지 텔레파시. 어이. 아니야 근데 디노 아니었으면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긴 해. 맞아 디노 똑똑했어. 아, 난 오히려 주황색 비니 아까 얘기할 때 승관이가 주황색 비니 찾을 것 같은데도 이랬거든. 근데 디노가 찾아버리네. 아 우리도 근데 확실히 산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난 운전하느라 긴장해. 아 운전했구나. 그 노란 불일 때는 빨리 지나가거나 멈추거나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더라 얘가. 왜냐면 뒤에 사람들 생각하잖아. 어. 맞아 뒤에 차를 생각하니까 내가 왜 뒤에 차를 생각해. 아 스태프분들이 생각했구나. 이게 또 착한 거야.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어 여기까지 와야 속이 후련했냐? 우와. 자, 오늘은 맛집으로 한번 찾아볼 것이유. 두꺼비 산장으로 와봤어요. 왔구나. 어이. 전순여. 이렇게 아이, 멀리까지. 우리 불량해? 아니 제일 처음에 난 차 타기 전에 민규한테 이게 청계산에 있다고 했어. 근데 얘가 청계산이 처음인데 과천시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아, 서울에 있다길래 아 과천시라서 그래. 아니겠다 이러고 서울서 갔거든. 아니, 나도 너무 보고 싶더라 그걸 기다리는데. 두부김치 있어? 두부김치 있다 원래 이거 페이크 같아. 두부김치다. 저희 주물럭도 한 마리 해주시고요. 예. 도토리묵? 도토리묵도 그건 좀 쾌감 있다. 도토리묵도 하나? 너무 잘해 보였어. 네, 그리고 파전도 파전 두 개. 파전 두 개. 그 파전 두 개 주물럭 하나를 우선 뭐 좀 해드릴까? 네. 왜 주물럭 하는 시간이 걸리는 거? 네, 주물럭은 금방 나오죠. 예예.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도토리묵도 하나. 예예. 예, 예. 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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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스. 소스. 기노 지금 소스 입력하는 거예요. 칠철이. 이럴 때 이제 칠철이 소스. 영감을 받는 거예요, 칠철이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자 그럼 이제. 그래 앵산으로 바로 갈 거야? 청계산 안 가고? 주로 내가 누가? 아니 멤버들 이때 역시 우리는 아쉬워하면서 끝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형 전혀 정말 미쳤냐라는 느낌으로 청계산을 누가? 저희가 네, 열심히 찾아봤지만 네. 저희로는 역부족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훨씬 여기 있었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의 이 오늘 이 과정 이 결론이 물론 너무 좀 아쉽지만 과정은 아름답다라는 거를 아 정말 아쉽지만 오늘은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명호가 그 형사님 하시면서 이제 빠지자. 형사님. 형사님. 어떻게 해야 되는? 엔딩을 어떻게 해야 돼, 형사님? 오. 야 조금아. 야, 맛있다. 맛있지. 너무 맛있다. 얘네는. 그렇게 좀 빨리 출발하는 그렇게 포인트를 줘도 꿋꿋이 출발 안 하더니만. 근데 나 그 팀에 윤정환이 있다는 게 더 괴시해. 그래 나 윤정환이 안 없지. 아 야 가자 알자 그냥. 어 이거를 콘텐츠로 만들자. 걔네 팀 벌.. 어 아 걔네 법정 가야 돼 이거 진짜. 법정 가. 아 이거 진짜 법정 가야 돼. 벌줄 일이야? 이거는 이거 법정 가야 돼. 우리가 우리끼리 이거 과반수로 이거 법정 보내야 돼. 아 근데 우리도 서울 승강 있다가 진짜 엔딩 마지막 같이 한다 해서 온 거야. 그래. 아 괘씸해. 잘했다고 봐. 서로 방송하는 생각하는 방식이 달랐네. 아 맞아 이건 맞아. 정한이 형 성격상 왜 다 가야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각자의 분량을 챙기기 위한 책임감일 수도 있다. 아 나는 형호시한 네가 보내준 대사에서 뒤에 난 너를 20살 때 만났어 이런 대사가 있어. 아, 그래서 20살 때 20살 때? 이러고 청계산의 마로니에라 생각했거든. 아 똑같은 말 하네. 마로니에도 근데 그 20살 생각한 게 아니래. 아 그래? 근데 그게 스토리를 만든 거야 우리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초심 마로니에 첫 번째 힌트는 닭발.
백숙. 난 그래서 우리는 실망 먹고 나왔어. 진짜 한 방에 차왔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백숙 줬으면.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닭발. 만약에 닭발 얘긴 하는데 닭발. 근데 진짜 이걸 야 닭발이면은 이럴 수가 없어. 닭발 손 네 개 아니야? 이렇게? 아니 저거 뭐 그런 식이지? 이렇게 표현해야지. 닭발이었어 그게. 이야 어떻게 보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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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단 배고파가지고.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다. 야 승관아 저기 숟가락 좀 갖고 와. 어 네. 아 이 파전 먹을까? 파전 맛있겠다. 아 네. 어 감사합니다. 와 지금 먹어도 돼요 이거. 이야 미쳤어. 이것도 잘랐네. 맛있겠다. 지금 디노가 얘 디노가 찾아내네 디노가. 와 이 사진 진짜 미쳤다. 우리 데뷔 직전 아니야 저게? 맞아. 호시 형이 세븐틴을 가족으로 생각한다고 하고 스무 살 때 데뷔했으니까. 야 진짜 오랜만에 온다 여기. 기억나? 어 기억나. 호시 형 좀만 기다려. 진짜. 우리가 간다. 제가 원래 백숙을 잘 못 먹어요. 어릴 때 닭을 좀 많이 키웠어가지고. 사실 우리 아빠 닭들은 아니었고 양계장? 그쪽이 이제 너무 이제 닭들이 넘쳐나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 아빠 그 저기 땅에다가 잠깐 이렇게 데리고 있던 애들인데 그 잠깐에 정이 들었지. 근데 진짜로 막 쪽제비가 그 닭을 이렇게 잡아먹고 이런 것도 내가 진짜 봤다니까.